지난 1월에 교재를 낸 이후로 그때가 이제 5차, 6차분 교재가 나갔었는데 7차분 교재가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7차분 교재가 굉장한 어떤 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7차분 교재를 준비가 다 되었고요. 여러분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7차 교재 준비되었고요. 7차 교재에 대한 정보는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둘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하듯이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듯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길인데 막간을 이용해서 교재 출시 소식을 알리고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지금 배경으로 나오는 소리는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의 원본 소스 파일의 소리입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운전 중에 중얼중얼 이렇게 따라합니다. 운전하면서 틈날 때마다 이렇게 중얼중얼 따라하는 거, 그게 이 운전하면서 배우는 영어 운배영의 출발 취지였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He's gonna take your fingerprints. He's going to 이렇게 발음하죠? I think she was planning to take the company down. 이렇게 따라해 보시고요. 따라해 보는 거 다음에는 이제 해석을 바로바로 해봅니다. 회사를 망하도록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게 내 일이거든. 우리가 일을 끝날 때까지 캐머런을 바깥으로 좀 데려가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머릿속에 직청직해라 그러죠. 머릿속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자꾸 해석을 잊어버리는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DNA 분석을 위해서 혈액을 가져가겠습니다. I'll take the blood for the DNA. 부산에 팔하는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막힙니다.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휴가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요. 차들이 항상 막히죠. 이 언어를 생활화, 습관화 하세요. 일부러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거 듣고 있는 거 진짜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러 가는 30분 내지는 40분 이렇게 운전할 때 이게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것은 잘 들리고 어떤 것은 안 들릴 겁니다. 안 들리는 거는 이 대본 보시고, 우리 후원 교재로 지금 대본하고 MP3 나오고 있으니까 대본 보시고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제 그거를 다음 운전할 때 들어보시면은 잘 들릴 거예요. 한 폴더에 파일이 한 50개 들어있기 때문에 그 폴더 반복을 돌리면은 그걸 계속해서 이제 폴더 하나 50개 정도는 약속 장소까지 갈 때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간을 이용해서 들어보세요. 아, 그가 여러분들의 지문을 채취할 겁니다. He's gonna take your fingerprints. I'm not gonna let you take the company down because my life's work. 옆에 그 마세라티 기블리인 것 같은데, 그죠? 아, 타고 싶다. 마세라티 기블리 차 예쁘죠? 마세라티 기블리 돈 많이 벌어서 타고 싶네요.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는 너무 흔한데 아직까지 그래도 마세라티는 그나마 조금, 그죠? 지금 해운대에서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마세라티 기블리, 아우 소리도 아름답네요. 와우, 자전거 아저씨. 오우, 슬랭으로 하이바라 그러죠. 하이바도 없이, 그죠? 복장이 안전 헬멧, 세이프티 헬멧도 쓰지 않고. 7차 교재 출시되었고요. 여러분 남은 휴가 기간, 무더운 여름 8월 더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